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TV 정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름철 스트릿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여름 스타일링 코디 모음인데요. 앳더모먼트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2021년 썸머 시즌 반팔 티셔츠들과 린넨 에디션을 활용한 남자 여름철 스타일링 코디 모음,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댓글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보내드리는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코디는요, 리틀 포레스트 반팔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화이트 컬러의 반팔 티셔츠와 함께 그레이 컬러의 디테처블 카고 팬츠를 매치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디테처블 카고 팬츠의 경우에는 반바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보다 시원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반바지 버전으로 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름하면 악세사리 빠질 수 없겠죠? 특히나 저같이 마른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악세사리를 활용해서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것도 여름철 활용하기 좋은 스타일링 꿀팁인데요. 여름철 시원한 느낌이 나는 실버 계열의 살짝 굵은 체인을 활용한 목걸이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두께의 팔찌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번에는 카고 팬츠 긴 바지 버전으로 가볼까요? 디테처블 카고 팬츠의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바지 형태로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카고 팬츠의 형태와 스트링을 조여 조거 팬츠의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도 살짝 힙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거 팬츠의 형태로 착용을 해줬습니다. 상의로는 빅포켓 오버사이즈 반팔 티셔츠 화이트 컬러와 월드투어 반팔티를 함께 레이어드해서 착용을 해줬습니다. 빅포켓 오버사이즈 반팔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지만 저처럼 마른 몸이 콤플렉스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착용하실 경우 조금 더 부피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을 커버할 수 있게 되겠죠? 티셔츠 자체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붉은 체인 대신 얇은 체인에 펜던트가 들어간 목걸이를 착용해 줬고요. 마지막으로 헤드셋을 착용해서 조금 더 스트릿한 느낌을 살려봤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코디는요, 앳더모먼트의 스테디셀러이자 시그니처 아이템이죠. 바로 밴딩 카고 팬츠의 린넨 버전인 린넨 밴딩 카고 팬츠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상의로는 아이보리 색상의 전면 프린트가 인상적인 리틀 포레스트 반팔 티셔츠를 착용해줬고요. 바지로는 카키색 린넨 밴딩 카고 팬츠를 매치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상의와 하의의 컬러를 톤온톤 계열로 맞춰서 착용하다 보니까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대로 끝내는 건 뭔가 좀 허전하죠? 역시나 여름철 빠질 수 없는 아이템 목걸이를 함께 매치해줬고요. 추가적으로 비슷한 계열의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모자를 착용해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세사리를 활용하면 확실히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앳더모먼트의 2021년 썸머 린넨 에디션 제품인데요. 여름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린넨 소재를 활용한 린넨 투턱 벌룬 팬츠와 함께 빅포켓 반팔 티셔츠를 매치해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벌룬 팬츠와 함께 셋업으로 출시된 같은 컬러의 아노락을 매치해줬는데요. 스트링을 살짝 조여서 볼륨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흰색 티셔츠와 함께 레이어드해서 착용하시면 보다 다양한 핏감으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앳더모먼트의 린넨 에디션의 경우에는 린넨과 코튼을 함께 활용한 원단을 사용해서 여름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린넨의 까끌거림은 코튼 소재를 활용해 보완한 제품인데요. 신발로는 블랙 색상의 플립플랍을 함께 착용해서 깔끔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으로 코디해봤습니다. 다음은요, 나는 여름철에 긴 바지는 좀 별로다,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린넨 스트링 디테일 아노락에 같은 컬러로 출시된 데일리 카고 쇼츠를 함께 매치해서 조금 더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코디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플립플랍 대신에 샌들을 함께 매치해줬고요.
역시나 악세사리로는 가벼운 목걸이와 함께 검정색 버킷랩을 함께 매치해서 스트릿한 무드로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같은 제품을 활용했지만 이렇게 악세사리 하나만으로도 전체적인 코디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이번에는 조금 더 심플한 느낌으로 가볼까요? 상의로는 데일리 아이템으로 착용하기 좋은 빅포켓 티셔츠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착용해줬고요. 바지로는 여름철 착용하기 좋은 카키색 린넨 소재의 스트링 슬랙스를 함께 매치해서 전체적인 색상의 통일성을 줘봤습니다. 제가 착용한 린넨 스트링 슬랙스의 경우에는 슬랙스 밑단에 스트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스트링을 조절해서 슬랙스 스타일뿐만 아니라 조거 스타일로도 착용이 가능해서 보다 다양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색상 자체가 요즘 유행하는 자연스러운 무드의 얼씨한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실루엣 자체도 살짝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상의를 각지게 롤업하는 대신에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롤업하여 착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디 자체의 색상을 통일하니까 뭔가 더 깔끔해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코디는요, 워낙에 인기 있는 제품이죠. 바로 린넨 스트링 디테일 아노락과 벌룬 팬츠의 조합인데요. 앞서서도 보여드렸던 코디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른 색상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를 좋아하긴 하지만 여름철 조금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의 코디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크림 컬러의 조합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색 코디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크림색 컬러의 조합이 조금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해서 앳더모먼트의 2021년 썸머 제품들을 활용한 여름철 스타일링 코디 모음 보여드렸는데요. 앳더모먼트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평소에 좋은 핏과 좋은 소재들로 만든 제품들을 출시하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의 경우 스트링과 밴딩 디테일, 심지어 탈부착이 가능한 팬츠들까지 출시가 되다 보니까 한 가지 제품으로 다양한 스타일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 높은 제품들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앳더모먼트의 제품들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신사에서 2021년 썸머라인 발매 기념 10% 쿠폰까지 증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댓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보내드린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올게요. 안녕!